자, 여러분들 뽀파 복귀하는 홍성 오빠입니다. 오늘은 한번 김 먹거리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보면 수협 재래김 이라고 써있는데 김이 뭐 한 9개? 9개가 한 봉지인 것 같아요. 작은 김인데 식탁김 요거 일단 많으니까 몇 개 딱 뽑고 10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한 봉지가 얼마씩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, 5,000원. 이게 아마 잡으면 거의 놀 거예요. 뭐, 무게는 가벼울 거고. 아, 이게는, 아, 퍼니랜드 기계. 뒤로 잘 던져, 이거. 야, 고무줄. 아. 에이, 5,000원에 하나 뽑기도 어렵겠는데? 이런 걸 와리 칠 수도 없고. 한 봉지 잘하면 뽑겠다, 잘하면. 야, 이거 설마. 와. 뒤를 잡을까, 아예? 뒤에서 제자리에서 바로 놓을 것 같은데. 어, 예, 끌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무조건 사실상 전 구간 와리. 야, 하나도 못 뽑았네. 비싼 김이구만. 5,000원만 더. 아, 두 봉지는 뽑아야 되는데, 10,000원에. 아, 근데 이거 투터치 하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김에 투터치 하는 거 진짜 자존심 상한다. 아, 나이스. 아, 이거 참. 10,000원짜리인데 한 봉지도 못 뽑는 줄. 헐! 여기 세팅을 끌고 가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. 이거 뭐 고무줄 껴도 이건 의미가 있나? 이야. 이 중국식 기계야, 전형적인. 뒤로 던지는 스타일. 어휴, 정말. 어? 아, 음악이 안 나와. 이야. 아니, 김 같은 거는. 이건 나오자. 이건 이렇게 옆, 오, 자동으로 배출 시스템이야, 이거? 이게 오른쪽으로 돌았나? 집게가? 방금 기계가 김을 키웠고요. 저 밑에 거 떨어지면서 탑 빼라. 그래, 이렇게 가까이 온데 있는 게 차라리 나 위에 있는 거 잡는 거보다. 한 봉지만 더 뽑으면 그래도 5,000원에 하나 꼴 되죠. 돌아, 돌아. 아, 또 반대로 도네. 끄집어내. 오케이, 오케이. 고무줄. 아, 2타 남았고요. 요거 하나만 더 뽑자. 어, 이거. 오. 배출 안 되네. 자, 막탄가? 방금처럼 하나 더 바꾸자. 야, 고무줄. 어? 꿀당? 오. 네, 네, 과감히 포기. 또 5,000원 낼 순 없어. 그래도 마지막 5,000원에 세 봉지를 뽑았기 때문에
자. 우리 광천이 김천. 아니, 심지어 광천김도 아니야. 홍성 광천김이 여러분들 유명한 거 아시죠? 여러분들 먹는 김이 상당수가 광천 겁니다. 이거 화성김이네. 뭐 다른 거 좀 더 해볼까? 일단 잠깐, 네, 요거는 끊고 가겠습니다. 잔돈을 바꿨는데, 저 앞에 갖다 놓은 거 천 원만 더 해볼게요. 다른 거 지금 할 게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네. 끌당 될까? 야, 고무 일단 잡았다. 어? 아, 뭘 다 드릴게. 천 원에 뽑아. 나는 2만 원 돈 들어가고 있는데. EV도 천 원! 너 참. 좋다. 어? 아우! 좋아. 이 정도면은 며칠 먹겠지? 아홉 봉지에 네 개. 서른여섯 봉지. 우리가 36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단한 양식을 던졌습니다. 김 한 끼 하나밖에 안 먹나 봐요. 한 끼 하나면 되지. 근데 이게 좀 작은 사이즈긴 해요. 네. 바로 뒤에 왕밀판이 있는데 천 원에 2회라고 하네. 천 원짜리 넣고. 뭐야? 아, 근데 미동도 없는 것 같은데. 올리면 좀 달라질까? 들고 가져가긴 하네. 아, 뭐야, 떨어졌네? 이것밥 보자. 아우, 저 마시마로 하나 뽑으려 했더니. 쳐! 어? 아. 야, 다리 살짝 걸어가지고, 밧다리! 아. 어우, 나도 천 원에 좀 뽑아보고 싶다. 아이. 이거 여기다 전화 놓고. 나도 이거 할래. 나 아까 하려고 했는데, 인싸 동물 모자. 난 앞에. 아, 근데 형이 뽑아가 버렸네. 바로 옆자리여가지고. 나는 빨간 게 꽃게 모자인가? 얘가 제일 커 보이긴 하네. 어차피 또 바로 놀 거기 때문에. 자, 과연 밑에 게 탑이 내주고. 아! 나는 천 원에 못 뽑냐? 다 천 원, 이천 원에 뽑는데. 이게 붕어빵인가 본데? 오오! 아, 뭐야. 이거 바꿔서 뽑을게요. 이 붕어빵 모자까지 딱 깔끔하게 뽑고 끝냅시다. 지금 뽑기에는 진짜 기분이 잘 좋죠. 야. 살짝 잡아야 돼, 그래도.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놔! 그렇지. 자, 나는 3,000원에 뽑은 것 같긴 한데, 아, 요겁니다, 요거. 이게 빵이 제일 커가지고 잘 나올 것 같았어. 하여튼 오늘 오랜만에 한번 뽑기 진짜 오랜만에 한 것 같은데 잘 뽑은 것 같습니다. 이거랑 김하고.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람 부탁드리고요.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